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는 미카엘, 박은희 부부의 새 레스토랑이 최초 공개된다. 오는 15일 방송에는 미카엘, 박은희 부부의 완공을 앞둔 4층 독채의 새 레스토랑이 공개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미카엘, 박은희 부부가 새 레스토랑이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 이어 공개된 건물은 무려 4층 규모의 독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박 트인 전망을 자랑했다. 심지어 이 건물의 주인이 바로 대표인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져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건물주 아내의 등장에 MC들은 미카엘 결혼 잘했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며 축하를 건넸고 미카엘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무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으로 쪽쪽 부부라는 애칭까지 붙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기류가 포착됐다. 여느 때와 같이 달달함을 뿜어내며 서울 나들이에 나선 두 사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미카엘이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내 박은희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고 전해져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한편 미카엘이 역대급 대용량 열의에 도전했다. 미카엘은 직접 공수해온 무려 34kg에 달하는 돼지고기의 힘줄을 하나하나 분리하는가 하면 김장을 방불케 하는 각종 향신료를 이용한 불가리아식 양념까지 만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MC들은 흉내도 못 내겠다. 손이 진짜 많이 단다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미카엘이 도전한 역대급 대용량 요리의 정체는 15일 오후 10시 방송된다.